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여러분, 저 숙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개띠분들 네. 타고난 성향과 운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생님의 높은 영안을 또 네. 뭐 말씀해 주실 시간인데요. 네. 네. 그 말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 제가 왜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한 줄 아세요? 그, 뭐지, 보이스톡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스톡. 그 외국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 보이스톡? 네네. 네네.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니까 전화가 오겠죠. 그렇죠. 근데 연결이 잘 안 돼. 어, 왜 안 되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연결이 잘 안 돼. 한 분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돼. 전화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왜 연결이 잘 안 되는지. 제 번호를 좀 여기 영상에 나오잖아요. 보시고 네. 전화를 눌렀다 끊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한번 보이스톡 하지 마시고 네. 상황이 되시면 전화를 한번 눌렀다 끊어주세요. 제가 찍히면 상담 끝나면 시간 될 때마다 잠깐씩 전화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계신 분들이 답답하신 게 많은지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통화가 실제로 많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눌렀다 끊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캐티 여러분 올해 좀 이제 앞으로의 운세를 좀 볼까요? 네. 우리 캐티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좀 망나니도 많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덕이 많냐? 인덕이 많아요. 인덕이 많고 우리 캐티들은 어디 가든 왜 이쁨을 받는다고 그러지? 이쁨을 받아요. 왜 조금 미운 짓을 해도 이 천사 같은 미소로 그걸 다 녹아내리게 하는 재주가 있어. 개띠들이. 네. 그래서 밉지가 않아. 미운 짓을 해도 밉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인덕도 많고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개띠들이. 그리고 우리 개띠들의 운세는 지금 개띠 여러분 그 산소를 좀 잘 만지실 때 신중하시라고 나오거든요. 네. 산소를 나를 잡고 좀 만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진짜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감독님. 그 저한테 전화점사를 보시고 네. 산소 이장 날짜를 잡으셨거든요. 산소 이장 날짜를 잡으셨는데 네. 신도 한 분이 제가 날짜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날짜를 안 지키셨어. 가족들 상황이 안 돼서 그 전날에 했대. 네.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때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 하고 그랬더니, 어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산소 이장을 하는데, 저거를 하겠대. 뿌리겠대. 화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 뿌리지 말고, 수목장을 해드려라. 그 수목장을 해드린 날짜를. 날짜를 안 지키셨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을까 연락이 왔는데, 좀 걱정이 된다. 어찌했을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아저씨가 쓰러졌어. 그 집 아저씨가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됐는지 아직 연락을 못 해봤어요, 사실. 근데 연락해보기도 지금 좀 상황이 그래서 안 해봤는데, 이게요. 캐티 여러분들이 산소를 만들 때 좀 신중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하시라고 나오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캐티 여러분들이 올해, 좀 안 좋네. 앞으로 운수가 조금 안 좋은데, 이분들은, 왜 공장을 하신 분들도 많나? 왜 거기서 귀신 노름을 한다라고도 나오네요. 귀신 노름이요? 그래서 좀 달래줘라. 아니면 이전을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털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이제 좀 이렇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점사를 좀 보시고, 이전을 하시든, 털을 좀 달래주든, 이거를 좀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좋은 성부를 볼 수 있다. 지금 개띠 여러분들 자리에서 사업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그러면 좀 훨씬 나아진다라고 나오고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도 받고, 이쁨도 받고, 기인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초년에는 좀 더디게 간다고 해야 되나? 초년에는 네. 좀 그래. 근데 이게 중년에 가면서 서서히 풀리면서 노후에는 좀 괜찮다라고 나오네요. 아. 괜찮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왜 내년에 조금 이렇게 사업에 관해서 좀 관제가 들어올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관제. 관제를 조금 조심하셔서 문서 작성 좀 잘하세요. 아. 네, 왜 문서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문서를 잡으면서 이전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때 좀 섬세히 보고 결정해라. 뭔가 관제에 휘말릴 것 같다라고 나오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들어가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낫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좀 낫다라고 나오고 기인의 덕이 있어서 좀 덕을 많이 보네요. 기인의 덕이 있어서 덕을 많이 보고 앞으로의 운수는 이 개띠분들이 술을 많이 마셔. 아.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장기에 조금 술을 좀 이렇게 하시고 절제를 하시고 장기에 좀 신경을 좀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우리 그 점사를 보다가 전화 점사를 보시는 남자분이 계시거든요. 전화 점사를 네. 보다가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 근데 안 풀려서 많이 이분도 네. 개띠거든요. 아. 많이 안 풀렸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수를 좀 많이 주고 이분이 살아온 거를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몸도 불편하신 분이더라고. 몸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신령님이 자꾸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기도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도 안 하고 철을 켜고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신령님 막 시켜요. 그러면 제가 해드려야죠. 신령님이 네. 하라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 또 전화로 오셔서 부설님 요즘에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한 두 달 되니까 말을 했어요. 네. 사장님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장님 지금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제가 그 사장님 착한 마음에 제 마음에 와닿고 우리 신령님이 기도하는데 사장님 기도를 해주라고 나와서 제가 기도를 맨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영적으로 받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자기가 기도비도 안 드렸는데 기도를 해준 아니 제 신령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엄청 절실한 신도가 돼버렸습니다. 신도가 아.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기셨어요. 집을 사셨대. 아 집을요? 자기는 언제쯤 집을 살까 하는데 아. 우연치 않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자기 가족들 널널하게 살 수 있게끔 처음으로 태어나서 집을 샀대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네. 그래서 저한테 매달 주값을 30만 원씩 보내주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아, 저 몰라요. 그냥 막 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돈 안 보내셔도 돼요. 그랬더니 저는 부사님이 시키는 대로 말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보살님이 기도를 해줘서 제가 덕을 본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주 전화하고 문자도 오고 이제 뭔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그래서 저희 신어머니가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수 주시고 하셨어요. 네. 너무 마음이 착하신 분. 우리 신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신어머니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제 공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신어머니는 어때요? 그러면 신어머니랑 저 공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네. 신령님 저는 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네요 선생님. 신령님 모시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오직 가면 맨날 감사합니다 세 번씩 아침 저녁으로 신령님께 제가 3배씩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신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아니, 개띠 얘기하다가 어디로 다 말을 샜어. 나 이제 실어머니 닮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러시네요. 미치겠어. 아니, 신탈이 꼭 닮아가면 안 되는데. 네. 제 아는 언니가. 네. 너 좀, 네 얘기 좀 하지 마. 네. 네 얘기 너무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 얘기만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오늘 개띠 운세에 대한 성향과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 또 이 선생님의 시간이거든요. 아. 시청자분들하고 선생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공유하시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또 저도 능숙해지겠죠. 그렇죠? 유튜브 뭐, 찍는 게 능숙해져야 좀 더 네. 편안해지고 영감도 더 잘 받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사랑과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제가 기운이 나고 네. 그냥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네. 이제 놀러도 가고 싶네요. 근데 언제 갈 수 있을까 싶네요. 네. 놀러도 가고 싶고 이제 좀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네. 이렇게 불길씨도 좀 내려가잖아요. 아무래도 선선하면 여름에는 좀 많이 힘들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생각하고 삽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진짜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하고 삶을 살다라면 불행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내일부터라도 한 번씩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요. 네, 선생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